시간에는 우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여기 아는 것이다. 이 말도 참 중요합니다. 영생을 하려면, 천국을 가려면, 뭐 다 비슷한 말이에요. 가려면, 보통은 뭐라고 말해 줍니까? 첫째, 교회를 잘 댕겨야 된다. 둘째,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셋째, 뭐를 해야 된다.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그런 식으로 물었단 말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뭐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 아는 것으로 너희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야. 아시겠죠? 왜 그래요? 알면 놀라운 일이 그 순간부터 생기게 돼 있다. 왜? 아는 순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완전히 이때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하나님과 완전히 뭐예요? 다르구나. 그렇구나. 그런 순간에, 그걸 아는 순간에 뭐가 들어와? 생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는 순간은 뭐를 아는 순간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구나.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아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미 나의 구원은, 나의 영생은 이미 십자가에서 뭐예요? 완불했고 끝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와, 나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수 있을까? 이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루에 두번 할까? 세번 할까? 네번 할까? 이런 식으로 꼭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가는.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거 하기 전에 나는 이미 다 너희들을 뭐예요? 구원해 놓았다. 그거를 믿어라. 아직에 그거를. 그래서 이 세상 사람, 김정은이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김정은이에게 영생을 어떻게 주셨어. 그런데 김정은이는 그런 거 아닙니다! 순거짓말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생을, 이미 줘놓은 영생을 믿지 않아서 못 받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복권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거 내 번호가 당첨번호가 아닐 거야 라고 믿지 않는다면 이미 내 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나중에 국고 환수. 그런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걱정 마시고, 예, 네.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자,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우리들의 구원은 이미 다 뭐요? 다 해놓으셨다. 모든 여행 경비는 다 뭐예요? 완불되었다.
우리 제보가, 제보가 아니라 동서가. 형님, 그동안 나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회개하쇼.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문둥병자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같이 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건강한 사람들하고는 접촉할 수 없어요. 완전 격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살아야 돼. 또 문둥병자는 절대로 건강한 사람 가까이 오면 절대로 안 돼요.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돌을 두고 때려요. 가까이 돼서 접촉하면 문둥병 기운이 옮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한 촌에 들어가셨다 갔으니 문둥병자 10명이 멀리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아, 저분 예수님이구나. 그런데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모여드는 사람에게로 문둥병자는 함께 모여들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지금 차원이에요. 그것도 한 명이면 어떻게 가까이 갈 수도 있겠냐면 열 명이나 되니까.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처음 만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 예수님한테 와서 제 문둥병을 좀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럼 가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가까이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멀리 서서, 멀리 서서 하니까 소리를,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 높여 가로대.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 그렇게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자,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자, 여기 이제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의사의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하면 목사님들이 의사의 역할을 했어요. 참 특별한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으로는 맞는 구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그 안에, 무조건적 사랑 안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그래서 의사란 직업이 딱히 따로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와서 의사하고 목사가 어떻게 돼버렸어? 나누어져 버렸어. 그,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변질된 유전자가 변질이 되어서 병이 생겼는데 이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생기인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진선미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의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생기로만 유전자가 회복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아이, 뭐, 목사님들이 무슨 병을 고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 아, 병은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누구가 진짜 의사라고 가르치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진짜 의사. 그래서 이 예수님의 행적을 쭉 보면 맨날 뭐 해요? 예수님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의사 일이야. 왜?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 유일하지 않고 흔해 빠진 신들, 하나님들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의 진짜 다른 점은 뭐예요? 흔해 빠진 신들은 다 인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에게 뭐를 요구해요? 섬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 섬기는 놈은 어떻게? 복 준다. 천국 보내준다. 이게 흔해 빠진 하나님들이 하는 일이야.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섬기라고 그래요? 자기를 섬기라 그래요? 여러분이 이런 걸 알아야 돼. 자, 제가 지금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흔해 빠진 유일하지 않은 참 하나님이 아닌 그런 신들은 다 인간으로부터 자기가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차 잘못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복받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쇠 빌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싶어 할까요? 예수님 본인이 뭐라 그러냐? 내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 자기를 가르치는 말이 인자라는 겁니다. 사람의 자식이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내가 인자로 온 것은 뭐 하러 왔다?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래놓고 다음에 무슨 말이 따라오게? 섬기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라고 그 다음 말? 도리어. 그 말은 뭐예요? 도리어는 무슨 말이에요? 정반대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거꾸로 이 말이에요. 그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야. 도리어 정반대로 내가 자 한번 성경 그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정반대로 정반대로 섬기려 하고. 인간을 섬기려고 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섬기심이 없으면,
우리는 전부 모든 사람 암 걸려서 다 죽어버립니다.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겨. 그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를 보내야 돼? 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어디에 어떤 암세포가 생겼다 하는 것을 아는 존재는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요. 이상구 박사가 의사라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 온 몸에 퍼져 있던 T세포를 암세포, 하나님만이 암세포 어디 생겼다는 위치를 아는 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T세포를 어떻게 쫙 집합시키는 거예요. 이동시켜서.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자, 내 몸에 암세포가 어느 구석에 생기면, 아, 상구, 간에 오른쪽 구석에 암세포가 생겼구나. 자, 그러면 T세포 너희들, 자, 내가 조절하는 대로 가. 그 T세포 쫙 몰려. 그래서 여기 T세포들이 몰려왔잖아.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왜? 하나님만이 내 암이 생긴 그 암세포의 위치를 어떻게 해? 하나님만이 아니까. 위치를 모르면 어디로 어떻게 보내요? 근데 난 몰라. 우리가 다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동안에 하나님이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알고, 어디에 생긴 줄도 알고, 그래서 T세포를 모아가지고 암세포에게로 보내고, 그래가지고 또 생기를 보내가지고 유전자를 켜가지고, 아, T세포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해서 뿌려주면,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생겼던 암세포가 이렇게 납작하게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면 좀 시시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다? 섬기고 계신 거지. 상구야, 너는 네 암세포를 못 죽이지. 내가 알아서 해줄게. 난 아무 걱정 말고, 마음 푹 놓고, 열심히 일해. 그래서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 수도 있고, 하신다면 너무 시시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섬기신다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말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돌보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돌보신다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사랑하신다는 거지. 그 우리가 이런 거를 세세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생각을 안 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의과대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면 뭐라 그래요? 암세포가 생기면 T세포가 가서 죽인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전혀 돌보신다, 섬기신다, 사랑하신다. 그거는 그렇게 돌보시고 있지 않느냐, 섬기시고 있지 않느냐. 돌보시고 섬기시고 사랑한다. 그런데 이상구라는 놈은 교회 댕겨 안 댕겨? 안 댕겨.
연세대학교 붙여줘도 교회 안 간대. 하나님 없대. 그래도 그런 이상구도 하나님은 섬겨주셨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암 환자가 안 됐다. 이거야. 그러면 자 나는 암 환자가 됐다.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섬길 수가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몸 안에 생겼던 옛날에는 암세포 생기는 쪽쪽 다 죽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은 나를 섬길 수가 없었다. 내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었다. 왜? 물론 예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압도적인 대다수의 암 환자들은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특징이 뭐냐면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는 못 살아. 그게 너무 그래서 내가 당했으면 당하지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는 건 너무 못해. 저도 그런 성격이에요. 제가 옛날에 미국 그 뉴스타트 센터에서 설거지를 다 해봤기 때문에 설거지를 한참 하고 있으면 좀 제때 접시를 좀 가지고 안 오면 좀 짜증나요. 아시겠죠? 그거를 다 헹궈가지고 어떻게 착착착착 놓고 그걸 이제 해가지고 기계 그 세척기 속으로 집어 넣어야 돼. 그 이제 야 다 했다 한데 또 어떤 놈이 가지고 와.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밥 먹을 때마다, 아유, 이거 너무 늦게 먹는 거 아니야. 이러면 우리 김병원 씨가, 우리 황 선생님이 짜증나면 어쩌냐. 짜증 안 낸다는 것도 알지만은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막 빨리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제 남의 것 다 있을 때는, 아유, 괜찮은데, 내가 맨 꼴찌일 때는 참 미안해. 그래서 우리는 이 암 환자들의 성격은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사람들은 아마, 아이고, 뭐, 늦으면 늦었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뭐. 자, 그리고 우리는 일을 책임을 맡으면 뭐예요? 완벽하게 해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 그 주부가 아이고, 뭐, 아침 설거지도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싱크대 설거지, 뭐, 접시 쌓아놓으면, 괜히 내가 스트레스 받아. 저거를 어떻게 쌓아놓고 있냐, 이거지. 제가 잘 알아요. 그거 우리 본부장 성격이야. 저기 뒤에 또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책임을 맡으면, 그 우리 저기 김병원 씨를 보면 하여튼 직장에서 아주 그냥 모든 일이 완벽하게 자기가 처리 안 하면 그게 괴로워서 이제 윗사람이 보면
자, 우리 김병원 씨 같은 사람은 없어. 이러고 참 잘 보고 있는데 본인은 뭐요? 아, 이게 아직도 이게 조금 부족하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좋죠. 근데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래서 이 암 환자의 특유의 그 성격 유형은 완벽적이고. 그래서 남이 완벽하게 안 해놔도 내가 스트레스 받아. 그렇죠. 그 다음에 책임감이 무지무지 강해. 나에게 맡겨진 것은 뭐요? 반드시 해내야 돼. 그런데 이 사회는 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직장 동료 중에 책임감 없이 허지부지하게 해놓은 거는 그게 내 일에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식 허지부지 해놓은 것까지 내가 다시 확실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병나게 하신 게 아니라, 네? 여러분, 그 악령이 사단이 그런 놈들을 배치, 내 주위에 배치시켜가지고 스트레스를 확 주고 미워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래서 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을 수 없도록, 기가 막히도록 그렇게 공작을 해서 병에 걸린 거야.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병 줬다 이거야. 왜 병 줬냐? 너 미워했지? 너 화 많이 냈지? 그 죄의 값을 네가 하는 거야. 이렇게 사단은 여러분들 속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암에 걸리게 했나? 이런 원망이 많아요. 암 환자들 마음속에. 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교회 열심히 댕겼고, 열심히, 봉사도 했고, 근데 내가 들크감에 걸렸어. 그러면, 그런 사람일수록, 뭐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참,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여러분, 이 사회에 지금 양심 이런 거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양심을 또는 영혼을 어떻게 한 거요? 팔아먹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속에 나는 양심을 지키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그런 양심을 이미 자기한테 팔아먹은, 즉, 돈에게 팔아먹은, 그렇죠. 권력에 팔아먹은 사람들은 사단이 그 사람들을 괴롭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괴롭힐 이유가 없지. 그냥 놔둬도 사단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하고 절대로 가까이 가지도 않아. 그런 사람은, 근데 문제는 이런 착한 사람, 책임감이 강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 자기 양심을 절대로 팔아 넘길 수가 없는 사람은 사단이,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도 누구의 음성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음성, 양심의 소리, 그렇죠? 그를 의식하는 사람들을 사단은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 없고 자기에게 이미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 배치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고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시켜서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그러니까 유전자 꺼지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 일란성 쌍둥이 얘는 왜 이렇게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인데 왜 이렇게 돼버렸어?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암에 걸리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한 거야.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오해시키는 거예요. 네가 최근에 와서 새벽 기도를 안 나갔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오해시켜 놨어요. 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오해로부터 해방이 되려면 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구나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야, 내 병을 하나님이 주신 병이 절대로 아니구나. 이것을 확 깨달아버려야, 그때부터, 와, 내 마음 속에 드리워져 있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암에 걸렸을까. 이런, 그런 의심과 그런, 그런 것이 확 그치고, 와, 하나님은 나를 진짜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구나를 알게 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유전자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유전자 팍 켜지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노릇은 사실은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강의 요청을 많이 받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때가 있습니다. 교사들의 모임이 있어. 그래서 한 4,500명씩 강당에, 사립학교 중학교 교사, 협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립 중학교 교사 쫙 모여있어. 저는,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 왜? 가보니까 교무실에, 교사 사진하고 명단이 쫙 있는데, 우리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 90%가 여자들이에요. 우와! 우리 때는 여선생님 그런 거 참 귀했는데, 1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전부, 그 교사협회 회장님도 여성이야. 근데 이제, 제가 강의 제목이 주로 뭐냐. 교사가 의사다. 입니다. 교사들이 좋은 뜻을 가르치면, 그것이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고 정말 선을 가르치고 아름다운 것을 가르쳐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 진선미 그리고 사랑을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의사가 아니래도 여러분은 그 학생들의 유전자를 켜줘서 면역력이 강해지게 하는 훌륭한 의사입니다. 그러면 교사님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교사가 의사다. 그 진짜는 뭐예요? 그 이스라엘 시대에는 누가 의사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서론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열 명의 문둥병 환자를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한 말이 뭐예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은 너희들 낫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렸다. 그럼 이것이 이상한데? 그러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생겼는데, 이런 반점이 생겼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딱 보고, 이게 문둥병이야. 그래서, 문둥병, 너는 문둥병 환자야. 라는 진단도 제사장이 내렸어. 내리고, 그 다음에 너는 격리되어야 돼. 모세 율법대로 가족을 떠나. 이래서 제사장이 진찰을 하고 제사장이 너는 문둥병 환자가 되었다 라는 진단도 내리고 그리고 행정 처분도 해요. 너는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얼마나 불쌍해. 그렇죠? 그러면 지금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길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해. 즉각적으로 제사장한테 와서 네 몸을 보이라.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낫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아주 짧은 말로 한마디로. 왜? 낳은 경우에는 또 제사장이 그 환자들을 보고 어떻게 진찰을 하고, 네가 문둥병 환자였어? 다 낫네? 이 확인을 받으러 가라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낫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인들이 회개를 해야 낫지요. 교회를 댕겨야 낫지요. 다 거기다가 뭘 붙여? 조건.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 그 문둥병자들이 가다가 다 뭐요? 깨끗함을 받는. 놔버렸다, 이 말이야. 대상 아저씨한테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봐도 뭐요? 낫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래도 제사장한테 가서 어떻게 보여야 돼.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너희들은 문둥병이 다 낫다. 그러니까 사회에 격리 해제, 사회 복귀할 수 있다라고 제사장이 사인을 해야 사회 복귀가 돼요. 자, 그런데 10명이 다 났어요.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예수님 같았으면, 오케이, 너희들 낳고 싶으냐? 그럼 줄 서. 자, 1번, 회개해.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 예수님, 회개하라 그래서 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제공한다. 그러니까 확실해요, 아니에요? 확실해. 다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열 명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봤어. 그렇죠. 보고 와, 났어. 그러면서 큰 소리로 누구에게? 예, 예수님께가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돌아왔습니다. 다 놔버렸으니까, 그렇죠.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 감사하니, 저는 무엇이라? 사마리아인이라. 여기, 왜 저는 사마리아인이라라고 했을까? 자, 그러니까, 그 열 명의 문둥병자 중에 아홉 명은 유대인이다. 요 한 사람만 뭐예요?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마리아인만 예수님한테 어떻게 돌아왔어? 아니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께 사례하러 돌아왔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 유대인 환자들은 안 왔다. 이 말이에요. 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사이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이라 그러면 그 땅 안에 발길을 들여 놓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면 뭐예요? 대화를 거부합니다. 사마리아 땅 안에 들어갔다,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더러운 거 묻은 걸로 취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래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분이 되면서 북방, 북부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야. 그래서 남부 지방이 이제 유대. 그래서 이 북부 지방 사마리아는 본래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국이 있고 유대 왕국이 있었어. 그런데 불행히도 이제 그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거기다가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 자기 나라 사람들 보내 가지고 강제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제 결혼하게 해 가지고 혼혈로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주게 완전히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뭐예요? 이방인의 피가 섞여서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도 변질이 돼버리고 하나님도 변질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를 봐도 자기들은 이제는 뭐예요? 혼혈, 잡종에 불과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혈통적으로 볼 때 아닌 게 돼버려가지고 유대인들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 잡종들 저 더러운 것들은 우리는 상종 안 한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이 잡종들을 사람 취급 안 할 거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이제 성전을 만들고 이제 유대인들은 너희들하고 같이 예배도 못 봐.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 자격도 없어. 그래서 인간 취급을 안 하고 개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자체도 맞아, 우리는 잡종들이 돼버렸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요? 더 이상 사랑하지,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제 문둥병에 걸리니까 어떻게 된 거요? 사마리아 사람이거나 유대인이거나 다 이제. 왜? 문둥병 환자들은 그 문둥병에 걸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사회에서는 다 하나님이 벌 줘서 이 병에, 문둥병에 걸렸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환자 본인들도. 온 사회가 하나님이 저주가 내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유대인 환자들은 예수님에게 돌아오지도 않고 이 사마리아인만 돌아왔을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도 무슨 인이요? 유대인이야. 그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아홉 명 유대인 환자들은 자기들 왜 나왔다고 생각하게?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좋은 취급을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 열 명 중에 단 한 명의 사마리아인 환자는 예수님이 다 고쳐줘도 나 같은 사마리아인만은 고쳐주지 않을 거라고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자기마저도 놔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버렸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은 이거 이분의 사랑에는 조건이 뭐요? 없구나. 나 사마리안까지 이렇게 낳게 해줬어요. 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 아시겠죠? 나머지 아홉 명은 계속 예수님을 조건적으로 봤습니다. 왜?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낫지.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 조건 없는 사랑을 성경적으로는 아가페라고 그랬고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은혜. 은혜는 뭐가 있어 없어? 자격을 따지지 않고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냐 없냐 따지지 않고 주는 사랑을 은혜라고 그런데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가 그동안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댕겼냐, 새벽 기도를 빼먹었냐, 주일 예배를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가 핵심이에요? 나의 행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라? 하나님의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렇게 되면 내 유전자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내가 본질적으로 변할 수는 없지만 해변가의 돌처럼 어떻게 좀 뺀질뺀질해줄 수는 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옛날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도 있고, 그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옛날에 지은 죄로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기 몸에 병이 생기면 아 내가 그때 그 지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을 주셔서 병에 걸리게 하셨구나 라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낫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보세요. 열 명이 다 낫잖아. 내가 열 명을 다 낫게 해줬다. 뭐를 요구한 거 하나도 없어.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열 명을 다 요구해 줬는데, 그 아홉 명은 어딨냐? 아홉 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아홉 명 중에 하나라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 대박! 그러고 있어. 오늘 대박이야. 그 예수를 만나서, 뭐 한마디만 했더니 쫙 나서, 쫙!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이런 거 없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 예수라는 사람은 참 그 신통한 사람이네. 내가 재수가 너무 좋아서 오늘 우연히 그 예수를 만나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더니, 야, 그 사람 대단하네. 당했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죠? 그죠? 신통한, 이제 그런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기 그 생명으로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야 이상구 박사 뉴스타스 센터에 갔더니 와 거기서 박사님이 당근즙을 하루에 세 잔씩 만지라 그러는데, 그거 마셨더니 뭐요? 낫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상구 박사님이 해주는 강의 속에 있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제 특히, 이 암 걸린 사람들 성격 자체가 아주, 세밀하고, 그 완전하게 다 하려 그러다 보니까 예. 네. 내가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암 낫게 하는 음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저는 음식 율법주의라 그래. 그래서 그 율법에 매달려 가지고 내가 잘 지키고 있는 거냐, 못 지키고 있느냐. 내가 못 지키면 이대로 안 하면 암이 안 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다. 은혜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열 명이 다 났잖아. 그 아홉이 어디 가서 이 새끼들?
이렇게 안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 너만 왔냐? 그 아홉 명도 너처럼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너를 낳게 해줬다는 것을 같이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아홉 명은 어디 있느냐? 그거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보세요. 이 이방인, 이방인은 사마리아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 같은 이런 병자도 아무 조건 없이 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다 이거죠. 그저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취급해버려? 참 병 잘 낫게 하는, 문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뭐가? 내 믿음이. 믿음이. 드디어 사마리아인은 무엇을 가지게 됐어? 믿음을 가지게 됐어. 왜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무엇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됐어? 하나님은 자기 같은 사마리아인도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아가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짤막한 얘기입니다. 아시죠? 예.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2부 세미나를 통하여 이 사마리아인이 나도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인인데도 진짜로 아무 조건도 없네. 그래서 그런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게 되시면 생기가 그때부터 넘치기 시작하고 유전자가 켜지기 되면서 여러분이 치유받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시겠죠?